파교!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낚시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낚시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동해안, 서해안 뭐 이런 데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남해의 그 검은도로 가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검은도로 가려면요, 여기서 서울까지 2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4시간 기차 타고 와서 여수에서 다시 2시간 만에 배 타고 들어가야 하니까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간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검은도로 떠나야 되는데 혼자 떠나기 싫어요. 같이 떠나요. 렛츠 고. 내가 나 갔다 안 올게. 오지마. 자, 여러분, FTB 헌터팡입니다. 제가 낚시를 진짜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검은도로 왔어요. 검은도는 낚시가 정말 많이 잡힌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저 혼자 검은도에 와가지고 낚시를 한다 그러면 절대 안 하겠죠. 저 오늘 지원군 있습니다. 낚시의 신. 낚시신. 자, 여러분, 여기는 일반 항구인데 여기서 좀 큰 것들이 잡힌다고 해요. 여기서 잡은 거 뭐뭐 있으세요? 광어 7kg. 키가 150이랍니다. 여기서 그렇게 광어가 그런 게 나와요? 그쵸. 낚시할 때 사실 기대를 안 하고 하는데 기대가 론나 흥분, 지금 흥분 개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뒤로 돌아요. 바로 포인트. 야, 여기가 바로 포인트예요. 여기가 보이죠? 저기 밑에 조그마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3cm 정도 될 것 같은데. 3.5. 거의 뭐 콜리님 거라고 합니다. 미끼는 보시면은 크릴입니다. 크릴. 아,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7-8자 광어가 잡힌다고? 어? 뭐야? 빵님 낚시대 쳤네. 원래 못하는 사람이 남 탓하거든. 좀 불안하네. 야, 너 왜 떨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얘네가 예민하네. 목소리 살짝 떨어졌네. 정금 지금 바늘을 안 문 거죠? 그쵸. 어? 야, 바늘 더 작은 거 없어? 여러분, 저 잠깐 놀게요. 낚싯대 먼저 하나 잡는 거 보고 해야겠다. 어, 바로 오네. 아, 우리 찍는 동안 1cm라도 커야 되잖아.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뭐예요, 근데? 자리돔이요. 아, 저게 돔이긴 하구나. 오오오오야. 이게 다 큰 거예요? 네. 야, 이게 자리돔이랍니다. 얘 뭐로 먹어요? 제주도에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자리돔 물회. 물회. 근데 홀리님, 7-8자짜리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로 가보세요. 목소리 겨 들어가네. 물때도 안 보고. 근데 왜 눈을 못 쳐다보고 얘기해요? 광어 7-8자 역시 벌구에서 벌구. 물때 되면 이제 찐낚시 기대해도 돼요? 당연하죠. 통발 유튜버가 아니라 낚시 유튜버였잖아요. 낚시 못해서 통발 유튜버 한다는 소문 있던데. 자기 입으로 털었어요, 이 사람이. 저 양반이 헛소리를 하고 다니네. 얘들이 달라들어요. 와. 보고 안 돼. 보고 안 돼. 보고는 낚아줘야지. 아, 이거 진짜 너무 쉽다, 낚시. 어때요? 근데 사실 요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찐낚시 한번 가봐야죠. 저는 보고는 이가 세기 때문에 물리면은 굉장히 아프고 자격증이 있어야 손질이 가능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있으세요? 낚시 자격증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다 가지고 있다는. 3살 때부터 따던데. 근데 이게 딱 느낌이 와요. 바늘을 물었다. 오케이. 보고님이랑은 완전 다른데? 잘한다. 이야, 이거 좋네. 이러면 이제 1인분. 두 입인데? 자리돔 1인분. 판매할 때 딱 요거 두 마리가 1인분이에요? 말도 안 되죠. 보통 그럼 몇 마리에 1인분 들어가요? 한 30마리 정도 될 거예요. 꽤 많이 잡아야 1인분이 나오는구나. 지금. 아, 지금 아니라고. 왜 통발했는지 알겠다. 너가 잘 잡아야 돼.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껴드릴게요. 끼는 건 잘해요. 끼는. 야. 이거 봐, 안 오잖아요. 이 사람이 낚시를 못하네. 다시 한 마리만 껴주세요. 이거 아르바이트 비용 받아야 되는 거 알죠? 줄게. 새우가 터치네. 제대로 안 꼈구만. 사실 빈바늘로도 가능하긴 해요. 잡았잖아. 오오, 빈바늘로 잡았어요. 새우가 끝에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꼈어요. 5,000원. 새우 개 크게 끼네. 분명 작게 끼라고 한 것 같은데. 온다. 보이시죠? 저희 새우 좀 작게 끼라고. 계좌이체 꼭 해라. 와, 보건님보다 확실히 잘한다. 보건님, 새우 좀 껴주세요. 난 새우 끼는 거 잘해요. 자, 여기서 해볼게요. 옆에서. 거봐, 여기 더럽게 많잖아요. 오, 오케이. 이거 어디로 잡은 거예요? 미안해, 아가미로 잡았네. 들어가야 돼, 끼야. 감성도 잡았다고요? 진짜로? 와, 진짜 감성 보이네. 금지체장이어가지고 살려줘야 돼. 금지체장이 몇 센치 이상이에요? 25. 얘는 한 20쯤 되겠다. 동생분이 그냥 줄낚시로 잡으셨거든요. 야, 콜님, 동생분이 낚시도 잘하시죠? 아니라고, 육성은 절대 안 하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항구에 잡는다고? 동해바다에서는 거의 한 200m 장거리 던져야 되거든요. 야, 이거 풀어주세요. 버려. 자, 여러분, 지금 자리돔 딱 10마리 잡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얘로 자리돔 물레 하나요? 당연하죠. 찐낚시 바로 가나요? 당연하죠. 야, 조지 마. 자, 여러분, 그러면 자리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찐낚시 한번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봐. 얼굴에 딱 잡네. 아, 머리 좋네. 근데 진짜 잡을 수 있어. 진짜로? 당연하지. 야, 리발레키들아.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지금 찐낚시 하러 가는데, 역시 찐낚시는 배 타고 해야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대라대다, 개 팔려 간 거 아니야? 모양어서. 멸치만 잡으면 되죠? 네. 자, 여러분, 찐낚시 하러 가고 있습니다. 팔려 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리발. 새우 잘 잡게 생겼네. 야, 왜 계속 웃고 있어? 청년 힘이 좋아 보여. 런나 사이구처럼 생겼네. 오늘 선장님은 콜리님 친호생 보이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떠 있어요. 찐낚시가 여기에요? 여기가 황금어장이에요? 여기 양식장 아니에요?
저 벌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진짜 양식장에서 낚시를 할 건데 근데 여기서 못 잡으면은 낚시 접어야 되는? 접어야죠 당연히. 오케이. 오 기대된다. 재밌겠다 여기. 우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여기서요 저희 낚시? 네. 전저 얼굴이 사기꾼처럼 보이네. 그럼 여기서 제일 로또가 뭐예요? 좀 줄무늬 보이죠? 저거 큰 게 몇 마리 보이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저 밑에 보시면 감성돈 보여요? 예, 예, 예. 저것들 여기서 못 잡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여기서 못 잡으면 낚시 접어야죠. 여기 한 번 빠치는데 20만원짜리예요 한번 낚시줄 따가는데 20만원짜리 합니다 여러분. 콜린이 낚시대 뭘로 하나요 오늘? 양시장 전용 낚시대거든요. 이거 장난감 낚시대 아니에요? 신낚시대예요. 릴도 다 이긴 하네. 토이스토리 붙어 있는 거 빼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미끼는요? 솔직히 말하면 미끼 안 껴도 돼요. 바늘만 넣어도 물건 오오오오오오 떨어지는 건 다 밥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아 이것도 밥이라고 생각해? 한번 해볼까? 해봐 해봐. 와요 오! 이건 넣으면 잡히겠는데? 새우 하나 넣었잖아, 지금. 예. 네. 하나, 둘, 셋, 넷. 원래 셋인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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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프로를 좋아하네. 자, 들어갑니다. 안 돼, 안 돼.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안 돼, 안 돼. 작아, 작아. 큰 걸 고를 수 있는 낚시라니. 안 돼. 오! 이걸로 또 감는 거예요? 안 감겨. 이야, 얘는 뭐예요? 얘는 능성. 얘는 다시 살려주고, 빵님이 잡고, 호고양이 잡은 걸로. 물회로? 네. 야, 이거 삼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냥? 저 새우 튀어나온 거죠? 혓바닥 같은 거 아니죠? 아니요. 들어가. 미끼 5,000원? 요 정도 5,000원 쓰는 거예요, 뭐. 아. 해자. 보건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보건이 큰 거. 야, 이거 쉽지 않네. 야, 이럴게요. 뭐 잡고 싶으세요? 능성어. 능성어? 유인작전. 네가 넘어가면 안 되지. 뭐야, 이게. 여러분. 아니, 방생. 바람도 큰 거 있다, 바람도. 기다려. 안 껴도 돼. 아, 그래도 낚시인데 껴야지. 도망갔잖아. 아, 갔다. 밑밥 작전 들어가면 돼. 오케이. 집어. 큰 오케이 알아. 오케이 보건이 이번에 실수하면 안 돼요? 있다 바로 앞에 큰 거 있다 어디 예 오케이 채 오예 말아 안돼 들채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근데 어떻게 빼? 콜린 양시장이니까 콜린 전문이잖아 여러분 크기 보시면은 30 한 7, 8? 와 능성어 이 정도면 비싸죠? 5천원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랑 진짜 잘 어울린다 오늘 깔맞춤이네 뭐 잡을까요? 지금 능성어 잡았으니까 감성돔 절대 못 잡아 감성돔 왜 못 잡아요? 쥐 피해 있으니까 아 피해서 다 채버리는구나 자 그럼 저는 참돔이나 쥐치 한번 잡아볼게요 좀 실망한 것 같은데 쥐치라고 하니까 나 쥐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케이 그럼 참돔 잡을게요 능성어 개빨라 능성어가 진짜 개빠르네요 낚시하면서 제일 신나 보이네 이게 낚시지 이게 낚시지 눈속임을 써요 눈속임을 오케이 눈속임 작전 능성어죠? 네 이거 능성어 여러분 믿기 없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참돔? 너무 작아 이건 아 너무 작아요? 아 미친놈아 아픈데 진짜 미친 느낌이네 이거 이 낚시도 못하면 어떡하지? 아 능성어 안돼 안 돼. 자, 여러분, 또 능성어 뺄게요. 대상어종을 정하니까 쉽지가 않네. 우리 집에 못 간다, 오늘. 능성어 해. 참돔. 야, 참돔 힘 장난 아니다. 야, 진짜 나다. 요만한 거 잡으려고 그렇게 힘드느냐. 내 기준에 큰데? 손맛 어때요, 손맛? 손맛 좋아요. 이런 손맛 느껴본 적이 없어. 일부러 작은 거 잡았습니다. 어장하시고. 수익원인데. 여기 착한 척. 난 어떡하려고 큰 거 잡았는데. 쓰레기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마리 잡았는데 능성어랑 참돔입니다. 그리고 잡아냈던 자리돔까지 해가지고 바로 가서 물회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양시장에서 찐낚시로 잡아 능성어랑 참돔이랑 그리고 밑에 자리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항구 앞에서 손질 바로 때려버렸네요. 바닷물로 씻어야지 그 맛이 안 변해요. 신선도 유지 그쵸. 아 얘 비닐 벗기니까 허이지네. 다시 원상복구. 오 매직 라살라 사무라이 지금 요 정도면 한 7만원이에요 능성어. 시가로서도 한 7만원 정도? 능성어 진짜 비싸구나. 제가 잡았어요. 낚시 잘하네. 개구수? 다음은 참돔 렛기 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끝냈으면 이제 이 녀석들 들고 와서 세상에서 제일 신선한 물회 바로 추배를 팔아 갈게요 이야 와 이거 진짜 지린다 여기 이름 왜 메이드인 보거라고 적혀있네 아저씨 자리돔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리돔 이거 손질 끝난 거 아닌가요? 등 가시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서 아 라삭 아랫배 쪽에 가시가 억세다 그랬거든요 꼬리는 먹어도 고소하다니까 꼬리가 또 몸에 좋고 럭럭에도 끝내주니까 콜린이 또 좋은 소식이 있다는데 결혼을 하신다고 며칠 안 남았죠 결혼식이 자리돔 꼬리 다 드세요 오케이 제가 했잖아요 얼마 전에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자리돔 손질하고
보고 싶나? 이거 여자친구 보면 저 바로 칼 맞습니다. 칼 좀 맞겠네. 아 그냥 이 상태로 통째로 씹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되긴 하는데 좀 뻐시기 네. 때문에 뻐시기 때문에 루스하네. 뼈꼬치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반반으로 해드릴게요. 오우 소리 봐라. 오우 촉촉해만. 이야 이게 손질의 정석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기술이다. 하나 드셔보실? 네. 한번 먹어볼게요. 다 씹히는 거죠? 네. 괜찮죠? 네.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코코몽 커진다. 코코몽 커져. 안 비려요 여러분. 하나도 안 비려. 난 좀 비릴 줄 알았거든요. 너무 맛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세진씨 손 소금 맛 조금 나고 아 근데 진짜 개맛있는데? 뼈 몸에 좋은데 드시. 아니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껍질이 살짝 질기잖아요. 살짝 칼집을 내주는 거야. 어우 이러니까 결혼을 하지. 결혼하셨어요? 말없이 고개 절레절레한 거 괴롭겠다. 손질 다 된 자리돔 먼저 버려버려. 자 참돔 라삭 사무라이 라삭 꼬르동. 그렇지. 이야. 완벽하게. 어 드디어 능성어. 이 누가 잡았지? 능성어 제가 잡았잖아요. 참돔 잡았잖아. 내가 참돔 잡았어. 응. 기억 안 나? 네, 네, 네. 제가 능성어. 좀 많이 쓰셨네. 발렌타인 사기꾼이네. 발렌타인 30년사 한번 하다니. 라삭 라삭 라삭. 어. 물리면 진짜 아프겠다. 우와. 아 얘는 등부터 조직인구나. 이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인간적인다. 인간미? 아, 인간미를 보여주는 거구나. 저희 집 말고. 사람 실수도 해야 돼. 어, 너무 실수한데? 반 난도질 봤는데 지금. 이제 이거 다 살이죠? 뼈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여기 만져보시면. 아, 어, 바로 있네. 그 사이만 딱 말려준 거구나. 라삭 사무라이. 기름 엄청난 거 보이죠? 기름 장난 아닙니다. 칼에 묻어나온 거. 마지막 좀 소녀 같았는데. 참돔 뭐 똑같죠? 아까 떨어져가지고 멍들었다. 아 진짜야 근데? 아니 가짜지. 아 리얼. 아 진짜요? 얘는 멍들어요? 네. 멍든 부분은 길릴 수가 있으니까 떼어내버릴게요. 피가 고여있는 곳이라서. 면치기 좋아요? 면치기 좋아하죠. 면치기 한번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리세요. 자꾸 절지 말라고. 곰팡이 분들한테 면치기를 한번 보여드리세요. 오. 야 이거 좋다.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우리 채널에서 해.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 히든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면 한 가닥. 이야 오 지리네. 아, 형도 면치기 좋아해? 아 좋아해. 형 그냥 이것만 먹어. 인성 보수. 이렇게 그냥 두껍게. 아. 나 이거 좋아해요. 마무리 던져버려. 와 이거 진짜 개맛있겠다. 또 빠진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가요? 어디 어디 어디? 야, 어디 가는데? 뭐예요? 오이 파미? 오. 오이 깻잎? 쪽파가 있네 쪽. 아니 파미가 아니라 설이잖아. 조용 뛰어. 걸림 롯된다 이거. 엄마 돈나. 이제 열심히 파미 온 것들을. 자연산이다. 이거 걸리면 어떡해요? 허리채로 등 짱 맞아요. 어 빵인 건가? 아 이거 정확하시네요. 요정도.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파. 사무라이 꼬르동 마무리. 아 옆에 조삼네. 오 얇기가 좋네. 굵기 아니 얇기는 이거 말하는 건데. 어. 이거 근데 죄송한데 물회 아니라 물오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여러분 밑재로 끝났어요 그죠? 해보세요 회. 빵님 근데 손 씻었어요? 안 씻었지. 야 이거 뭐예요? 물회 꽃 아닙니까? 냉면 육수 라삭 꼬르동. 이어 야 그만. 근데 뭔가 하나 부족하지 않아? 소면 표정 안 좋은데? 소면 물회가 소면으로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쵸. 네. 워터야! 파이야! 리듬 누가 넣으래요? 아니 근데 여기 다 쏠렸는데? 이제 면이 익은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끊어보거나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익었어? 아 이거 좋네. 지금이야! 기분 살짝 나쁜 것 같은데? 너 이따 보자. 이야, 저러면 이렇게 해서 완전 자연산 물에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보죠. 추베르. 능성어 참돔 자리돔으로 한 물회 완성됐습니다. 올 셰프 콜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거 하고 나서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럼 저희 둘이 먹을게요. 누구세요? 아 씨가 있어. 아 잠깐만 홀리는 되잖아 여기. 나가.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면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 좋죠. 오케이 일면. 와 이거 진짜 면이네. 추베르 파도타기 혹시 가능하세요? 추베르. 와 진짜 개미쳤다. 미쳤다 이거는. 와 저희 먹은 게 뭐예요? 능성어. 됐다 능성어예요? 와 능성어 개미쳤다. 기름기가 느껴져요. 와, 정말 아니네요. 아저 이거 그 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줄라고 임마. 꼬리 약간, 꼬리 와 주고 오세요. 어때요? 고소해요? 주니어 바로 가능? 바로. 아 자리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요게 자리돔이거든요. 자리돔 넣으면 바로 나왔던 거. 요거는 완전 포르튼 거라서 가시 같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추베르. 와 맛있어요? 맛있는데 능성어랑 약간 다른 느낌인 게 뭐냐면 고소하죠. 고소한데 잘 뭉그러져요. 그러니까 능성어는 왜 내 표정 봤구나. 능성어가 너무 맛있어. 아까 나 표정
풍성이 달라. 능성어를 먼저 본 게 아니었어. 입만 벌렸네. 와 그런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꼬리 쪽 한번 먹어도 돼? 입금 할 거야? 나도 결혼은 해야지. 아, 근데 이거 먹고 뭐 하고 결혼하려고? 다 먹어서 자리동 꼬리 한번 먹어볼게요. 슈베르? 어때? 고소해요? 꼬리 먹는 거 맞지? 아 맛있어요, 아유, 맛있어요. 맛있는데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능성어 뭉텅이로 써. 와 뭐야? 뵙고 왔지? 아 여자친구 찾고 왔어. 자 여러분 이게 능성어 완전 두껍게 쓴 겁니다. 침 흘리지 말고 먹어봐. 와 눈에서 하트 나오네. 아니 자리도 왜 먹는 거예요? 와 이거 제대로네. 이거 보여주세요. 와 개쩐다 이거 진짜. 형님 오이 싫어한다니까. 형님 드릴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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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성어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자 나도 뭐 하나 줘야지. 나도 능성어. 아니 자리도 먹어. 자리도 먹어. 슈베르? 와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오이 미쳤다. 얘 참돔이에요? 참돔 아니 안 먹어봤죠? 참돔 먹어봤는데 회로는 저는 별로 달라. 내가 참돔에 한번 바로 먹게요. 능성어보다 확실히 별론데 맛있는데? 자리돔보단 낫다. 왜 조그만 곰 많이 잡히는지 알겠네. 자리돔 맛있는데? 에이 맛있어요 어머니. 아니 여러분 자리돔 맛있어요. 또 능성어 집는 거 봐봐. 추워보이네? 요즘 너무 맛있는 것만 드신다고 댓글이 많이 달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군소 뷔페 갑니다. 제가 럿 같은 거 꼭 잡아서 먹여드리겠습니다. 검은도에 군소가 말로 체이죠? 달피고 체이고 한 30분 잡는다 그럼 몇 마리 잡을 수 있어요? 250마리. 250마리? 어차피 너는 둘 먹이는 거야. 저는 50마리만 잡을게요. 이 면 이제 바로 물에 넣어버릴게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능성어랑 면이랑 합쳐서 먹어볼게요. 와 맛있어? 넌 잘 잡네. 먹을 거 안 해. 조금 행복하다. 조금 행복하다고요? 행복 지수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아까 손질이랑 요리랑 다 했으니까 조금 행복할 만해요. 원래 엄마들도 요리하다 보면 냄새 때문에 많이 못 드시는 것처럼. 맞아 맞아. 내가 요리를 해서 아 맛이 없네.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빠르네. 아 면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추베르? 추베르 살짝 뒤척 들어갔죠? 네? 귀첩 조금 들어갔죠. 나 33이야. 신부 찾습니다 여러분. 자리돈 방금 먹었고요. 보고 싶다. 너무 짧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여러 종류 있으니까. 근데 왜 너 라면만 먹어? 라면 좋아해. 라면을 참고 보니까 스낵맨 있더라고요. 내가 스낵맨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빠랑 입맛이 좀 똑같아. 아빠 잃어버린 아빠를 찾으면 같이 스냅맨 먹겠습니다. 밥 드셔보셨어요 부모님? 나 오이 먹어봤어. 오이 드릴까요? 네. 여기서 파쳤다 이러면서 드립을 한번 쳐보래요. 파쳤다? 미쳤다 대신 파쳤다. 변호사님 이거 그대로 보내세요. 미쳤다라고 파쳤다라고 지시한 거. 투베르? 밥 먹어봐요. 이거 100% 그만해. 진짜 맛있죠? 진짜 괜찮아? 알싸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진짜 맛있다니까. 추베르? 땡파잖아. 내가 썰었을 때 양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요. 근데 왜 자리돈만 보이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입 먹고 딱 영상 끝낼 건데 자 마지막으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추베르. 와 자리돈밖에 없어 이제 버려야 돼. 빵님 우리 끝났잖아 영상. 어쩌라고.